자, 우리가 하는 미분의 목적은 뭐냐? 앞에 함수 극한을 왜 배웠냐면 미분하려고 배운 거야. 미분하려고.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프 뭐뭐 배웠어요? 이러면 진짜 아무도 혼자 찍는 줄 알아요. 그래프 뭐뭐 그릴 수 있어요? 첫 번째, 1차 함수 뭐예요? 직선. 2차 함수 알죠? 아마 이과생들은 저쪽에 가서, 기아 벡터 쪽에 가서 아마 2차 함수 확장한 코물선을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보였어요? 분수. 분수 함수. 또 무리 함수, 루트 들어있는 거 그지? 또 절대값 그래프, 약간 파형인 거 딱 그래프 배운다기보다는. 그 다음 원 포. 뭐 원은 언밀포 그래프랑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또 있나요? 없지. 3차 그래프 그려봤어요? 4차 그릴 줄 알아요? 그걸 그리지 못해서 만들어낸 논리가 미분입니다. 미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혹시 뉴턴이라고 알아요? 사과나무 밑에 누워있던 놈? 아, 그분. 뉴턴하고 혹시 라이프니츠라고 들어봤어요? 라이프니츠라고? 선생님 미분 수업할 때 약간 딴 분들하고 조금 다른 분이랑 뜻합니다. 약간은 뉴턴이라는 분하고 얼마 안 됐어요. 이게 1500년도 좀 되는 거니까 저 정확히 연도 기억 안 나는데 14세기 후반? 우리나라 임진왜란 시절 쪽에 그때쯤 만들어진 논리가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인데 라이프니츠? 우리가 한국성이 이상하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만든 게 아닙니다. 각각 따로따로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정통 수학파 쪽이고 이 사람은 약간 물리학자야.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야 큰 의미가 없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만들어놓은 논리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람이 발표된 논문을 보고서 어? 나랑 똑같은 얘기네 라고 하다가 둘이 만드는 게 서로 따로따로 만들었지만 논리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정통적으로 수학하는 입장이라면 이게 맞습니다. 이과생이라면 나중에 이 풀이법을 내가 많이 쓸 거야. 근데 이 논리가 좀 어려워요. 얘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논리를 배웁니다. 지금부터. 얘가 했던 방법대로 논리를 배우고 나중에 선생님은 확장만 영어로 좀 해드릴 거야. 알겠지? 미분은 뭐하기 위해라고요?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나도 가끔 뻘쭘해요. 어? 미분은 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요? 영재야, 그 빨리 쳐다보지 말고 뭐 하려고? 그래프. 그래서 여기 있는 미적분 원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문과 애들까지야, 문과를 제외한 학생들까지는 미분을 배우는데 논리는 똑같습니다. 논리는 똑같은데 여기 있는 미적분에서는 3차 그래프와 4차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걸 배웁니다. 알겠나요? 나중에 이과생은 사인 그래프, 로그 함수 그래프, 코사인, 탄젠트, 익스포넨셜 이런 별별 그래프를 그려요. 논리는 똑같아요. 자, 선생님 지금부터 뉴턴이 한 얘기를 고대로 할 테니까 듣고서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남에 대한 논리야. 논리인데 그 논리를 실제 해보니까 맞아. 현실에 맞아.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럼 남에 대한 논리니까 첫 번째는 이해부터 해야 돼. 아, 그러겠다. 그러겠다. 오케이? 뉴턴이가 사람 한 분 밑에 누워있다 보니까 별이 보여요. 응? 별이 보여요. 자, 별이 여기 보였어요. 잠깐 잤습니다. 눈을 떴어요. 별이 이리 움직였어요. 잠깐 또 자요. 눈을 떴어요. 별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렇겠죠. 예제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별이. 이 움직임을 사실상 그 시간을 막 줄이면 그 당시야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점을 찍는 이렇게 느낌밖에 없거든 사실은. 근데 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 눈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뾱 이동해 가는 거지만 내가 잠깐 잠깐 보면 그냥 점점점 밖에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별이 이리 갔어.
이리 갔는지 이리 갔는지 이러고 갔는지를 아냐 이거지. 모를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갔다 오십시오. 이렇게 간 걸 뉴턴 입장에서는 이전밖에 안 보인다고요. 얘 입장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뉴턴 입장에서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생긴 논리가 뭐냐, 이 점을 그냥 직선처럼 갔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전체에 요약만 합니다. 근데 사실 직선으로 간 게 아니잖아. 그럼 얘가 꺾여서 갈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별이 가다가 휙,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뉴턴이 이렇게 한 거야. 이 시간차를 아까 내가 10분에 한 번씩 보던 걸 1분씩 줄이면 오차가 줄어들어 늘어나 줄어들겠지. 그러면 아마 이게 휜 각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점이 되게 찍힐 거 아니야. 그럼 꺾어서 좀 더 부드러워지겠지. 그치? 더 줄여! 시간차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줄일 수 있을까? 그럴 순 없을 거 아니야. 그 말들을 쭉 써놓은 게 리미트인 거야. 아주 가까이 보내자. 이런 의미랑 비슷해. 3이 있을게. 3이 있어. 3의 가장 가까운 점 중에 좀 더 커야 돼. 얼마야? 3의 가장 가까운 점 중에 좀 커야 돼. 3보다 커야 돼. 얼마야? 3.1이야? 3.01이야? 이런 애들도 있더라. 3의 가장 가까워. 좀 더 커야 돼. 4요! 그런 거 아니지. 이거를 너무 가까운 점이 하나 있겠지, 분명히. 어차피 점점 붙어 생긴 게 직선의 서양을 하는 이 마당이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뭐야? 무극한. 그게 극한이야. 그래서 극한이라는 논리는 미분이 나온 다음에 생겨. 원래는 순서가.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낸 거고 그 당시에 말로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이전들을 계속 시간차를 줄이면 얘가 곡선처럼 정말 보이지 않을까? 또는 만약에 이거를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었다가 꺾어서를 이거를 하늘 높이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봐. 이 점들을 보다 보면 이게 너무 가까워진 나머지 직선이 아니라 점끼리 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이론이야. 수학에 미분을 갖고 약속하는 일은 없어. 이게 뭔 말이냐? 미분을 가지고 수학의 약속은 없다고. 미분이라고 하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유용하니까 우리가 써먹는 거지. 내가 미분을 하지 않고 그래프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미분은 없어질 거야. 미분의 목적이 그래프 그리고자 함인데 이 미분은 수학적인 약속이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도구. 다시 말하면 수학에 미분을 가지고 약속한 논리는 없어. 우리가 그럼 미분을 왜 배우냐?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만큼 좋은 논리가 없거든. 현재까지는. 근데 나중에 미분보다 더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논리가 생겼어. 그럼 미분 다 없어질 거야. 내 말 알아들어?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논리야. 이 사람이 맞는 논리인데, 실제 맞아. 아, 그럼 우리가, 그런 것 같다. 이해를 하면 돼. 이 꺾은 선을 계속 하늘로 올라가서 보다 보면, 정말 저 꺾어서 직선이 아니라 이게 휘어있는 것처럼 볼 때 있을 거 아니야. 너무 가까이 붙어서.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잖아. 아 그게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멀리 올라가서 본다는 거 아니. 이 갭이 막 줄어드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 나중에 보면 점점 붙은 것처럼 느껴져. 너무 가까운 나머지. 그게 그래프일 거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미분의 목적이야.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미분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측하자. 얘가 이렇게 왔으니 얘가 이렇게 왔으니 그 다음에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자가 미분인 거야. 그런데 별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확 휘어버렸어 이렇게. 그럼 이 순간에 얘 힘이 아닌 거야. 외압에 의해서 흔든 거야. 뭐 여기서 뭐 폭발이 났다든지 해서 입에 갑자기 훅 휘었어. 그럼 이 부분에서는 예측이 된 거야? 예측이 안 된 거야. 그 나중에 보면 이런 부분을 미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이제 한자가, 1분씩 한자가 넘어오다 보니까 미분이 된 거야. 이 미분이
아주 잘게 자른 자야. 응? 분자가 분할하다고. 밑자가 아주 잘게 자른 자가 미분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그래프의 예측성을 보고 싶은 건데, 그럼 뉴턴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어떤 거냐? 자,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갔던 거야. 점이 이렇게 움직였다 생각해, 움직였다. 그럴 때 이 순간에 이 점에서 봤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으면, 자, 이 점과 이 점을 이으면 분명 곡선만 돼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 이러지, 뉴턴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랑 이 두 점을 이어. 직선을 이어. 그래놓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 왜 찾겠어? 아까 처음에 한 얘기야. 점 두 개 이렇게 나중에, 지금 봤다가 나중에 봤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직선처럼 갔다고 보자. 내 말 이해돼? 그 논리를 기울기를 찾게 된 거야. 기울기가 뭐래, 뭐야? X의 증가분분에 Y의 증가분 아니야, 그치? 이게 선생님이 델타라고 읽는 거야, 이게. 직각사항처럼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스어의 D자 해당되는 나 대문자야, 이게. 수학에서는 증가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X의 증가분분에 Y 증가분이 기울기 아니야, 그치?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근대 와서 말을 용어 정리해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점 두 개를 직선화해서 기울기 잡은 거지. 어. 너 타조 새끼 하는 말이 맞나 보다. 그러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근데 이 점을 내가 A라고 찍고 이 점을 B라고 찍어요. 두 점을. 그러면 기울기라고 하는 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건데 요게 B-A분의 F of B-F of A 아닌가요? 그게 정신이지. 이게 델타 X야. 이게.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A에다가 델타에서 더해라. 맞아? 집어넣어. B-에 얼마야? 델타 X. 요가 얼마야?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of A. 다 같은 말이지. 결국 기울기지, 그냥. 두 점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고? 평균 변화율.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뉴턴이 볼 때 두 점밖에 안 보여서 이 두 점이 직선처럼 움직였다라고 보기 위함이라고. 내 말 이해했나요? 근데 이 직선은 어떻게 곡선을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걸 직선을 갭을 막 줄입니다. 줄이면 원래 내 좀 오바해서 그리면 이렇게 가던 걸 이 점과 이 점 찍어서 이렇게 있는 거보단 중간에 한 점을 더 찍어서 이렇게 이어주면 더 곡선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하나 더 찍어. 그럼 또다시 그리면 꺾어서 좀 더 부드러워지겠지? 계속 줄이다 보면, 시간차를 줄이다 보면, 이 점과 이 점의 간격을 줄이다 보면 아마 그래프가 곡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맞는 말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론이라고. 뉴턴이 만든 이론이야. 그 이론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거야, 지금은. 그래서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 입장이야, 뭐 수학자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치, 오케이?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한 얘기는 이거야. 평균 변화율. 직선상의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까지. 됐어, 지? 눈빛이 또 촉촉한데? 울었나요? 응? 수정씨? 네? 울었어요? 막 강동의 물결이에요? 이야, 저런 멋있는 생각을. 아니면 저 새끼가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 안 하고 있을 텐데. 혹시? 응? 수학의 3대 수학자 3명 없어진 수학이 거의 지금 옛날로 같은데. 뉴턴, 가우스, 페르만. 응? 3명 없었으면 대박인데 이거. 그럼 우리는 아마 집신 씻고 다닐 거야, 집신. 응? 신어야 되고 옷이 염색이 안 돼서 흰옷만 입고. 이 미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화학이지, 화학. 우리가 근대 보면 그 산업혁명 생기면서 그 이제 바로 산업 생기 이전에 세상에 큰 일을 벌인 것 중에 하나가 도금이야, 도금. 도금. 금 도금이 엄청난 일을 벌여.
이런 거야. 옛날에는 중세 때만 해도 동지공전. 응? 금화네, 금화. 이 금화를 가지고서 물물거래 한 거야. 돈이 돼서 보는 따지면. 물물거래 하다 이게 발전된 게 화폐 아니야. 지금이 화폐 기술이 엄청나지. 이거 찍어내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복사해도 뭐가 안 보이게 하고 막 장난 아니잖아. 왜? 복제 못하더라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왜 도금이 큰일을 벌였냐면 금 갖고 물물거래를 하는데 이게 이런 거 철판대에 하나 갖다가 거기다 금물을 쏙 담궈뒀더니 금화가 된 거야. 그럼 세상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게. 그럼 너도 나 살고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글다 생긴 게 이게 상품명이야 원래. 이게 과학의 시작이라고. 근데 뭐 따지면 그런 게 발전하다 보니 현재까지 온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미국인 거야. 이게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어 우리. 그래서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거야 미국. 니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물론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오래 오랫동안 배워서. 근데 사실은 논리상 들어보면 그럼 맞는 말 같아 느낌이. 사실 맞는 거야. 나도 있지만 뉴턴이 만든 논리인데 그게 맞아. 그럼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그렇구나 하면 써먹을 줄 안다 우리는. 이 말을 확장할 거야. 자, 두 번째는 미분 계산만이 나오는데. 자, 얘가 사실은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딘가 A를 찍었어 내가 아까처럼. A를 찍고요. 이만큼 B를 찍고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변화율이라고 했다고요. 맞죠? 그래서 요각에 대해서 수익을 끊어서 델타 X, 델타 Y를 주다 보니 자, B-A분의 F(P-F)A라고 하는 이거분의 이거라고 하는 기울기를 평균변화율 또는 아까처럼 델타 X분의 F o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of A라고 쓰는 평균을 같은 말인 거야. 식만 달라 뿐인 거고. 그런데 이 점을 계속 여기다 가까이 붙여. 그럼 기울기가 계속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변하겠지. 이 점이 가까워지면 얘는 안 움직여. 이 점만 땡깁니다. 시간차를. 그러면 기울기가 변할 거 아니야. 이렇게 변하다가 너무 가까운 나머지 이 점을 여기다가 너무 가깝게 붙인 나머지 아마 두 점이 거의 붙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고 하면 요 기울기가 여기 A라는 점에서 접선처럼 보이지 않을까. 맞는 말 같아요? 이 점이 계속 가까이 가면 이 평균변을 막 변합니다. 변하다가 너무 가까이 간 나머지 두 점이 붙은 것처럼 보여서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접선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나 눈만 지금 피한다? 맞는 말 같냐? 어때 맞는 말 같아요? 은혜씨 그럴싸해요? 아 그럴싸해요. 이거를 앞으로 미분계산 이게 미분계산 말의 의미는 그냥 이게 번역이 좀 문제인데 그냥 미분값을 연상하시면 돼요. 미분값. 그럼 미분값은 뭘 가리켜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내 말 이해했나요? 어떤 그래프에 A라는 점에서의 미분값이란 말의 의미는 미분계수란 말의 의미는 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리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FA 프라임. A라는 점에서의 F라는 그래프에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 프라임. 이걸 미분이라고 할 거야. 미분. 프라임을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이 말이 리미트 B가 A로 갈 때 맞는 말이에요. 이 점을 계속 가까이 붙이면 이 점이 땡겨오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맞아? 또는 이 식에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간격이 거의 줄일 때 이 세 가지 식을 보면 얘를 보든
손에 있고 오른쪽 손은 B인데 누가 움직여? B가 움직여. A는 가만히 두고 B만 땡겨와요. 그럼 나중에 어디로 가? A가 한 점에서와 일이 벌어져. 맞는 말이야? 약간 고등학교식이야. 어? 약간 고등학교식이라. 이 미분은 사실 생각보다 좀 어려워. 어려워서 대학교 가면 완전 새로 배워야 돼. 완전히 아니야. 좀 많이 고쳐야 돼. 근데 이 고등학교 내에서는 원래는 이게 둘이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대학교 가면 원래. 그걸 빼고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딱 고정시키면 얘만 움직이네. 원래 좀 어려우니까 좀 고친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A라는 점에서의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A를 쓰는 거야. 여기도 보면 B가 A로 간다잖아. 그러니까 B가 움직여 가는 거야. 어디로? A라는 점으로. 얘도 보면 델타에서 0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B가 없지. B가 없어졌잖아. 그럼 얘가 0으로 가니까 결국 A라는 쪽에 가까이 가는 거야. A만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A는 고정, B만 땡겨와라가 되는 거. 간단하게 정리. 미분이라고 하는 게 한번 느낌이 오고 나면 진짜 별거 없어. 느낌 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극하보다 쉬워. 장담하건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어딘가 A를 찍습니다. 이렇게 어딘가 B를 찍어요. 그럼 이 점 높이가 f of A가 되는 거고 얘가 f of B가 되는 거야. 그럴 때 f of B 마이너스 f of A 나누기 B 마이너스 A라고 써주면 이게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이걸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겠다. 용어 정리. 됐지?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리미트 B를 A로 보내라 라고 주면 이 점을 계속 A로 가깝게 보내라 얘가 돼서 A가 움직이 B가 움직이면 계속 변하다가 너무 가까이 간 나머지 A라는 점에서 접선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 값을 우리는 FA'이라고 쓰겠다 라고 하면서 FX의 X equal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겠다. 이걸 일명 미분값. 그 값의 의미는 전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왜 기울기 접선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게 물리에서 보면 이게 어떤 행성이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이 순간에 얘는 이렇게 가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람이 불었던지 뭐 기압차가 생겼든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 준다고. 물리나 수학에서. 그래서 접선이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그럼 미분값의 의미는 뭘 가르쳐요? 접선의 기울기. 아까는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델타라는 기울을 썼지만, 이 델타라는 기울은 솔직히 요즘에 와서는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 때는 델타를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뭘 쓰냐면, 요 간격을 H를 많이 쓴다. 이 H. 이 H가 네이버 후드 예약자예요. 아주 가깝. 네이버 호주가 뭐지? 이웃? 이웃 아니야? 재밌게 모르는 거 아니야? H라는 단어는 수학에서는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가리킵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H를 써주면 이 식이 B를 고치, 이게 B를 고치는 거야. A는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o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a 라고 써줄 거야. 앞으로 선생님이 이 식은 내가 미분 끝날 때까지 저 100번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게 미분 계수다. 이게 미분값이라고 하는 거다. 아, 미분값의 의미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리켜 주는구나. 정말 얘 말이 맞나 확인 한번 합시다.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 이런 식의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점에서 작가 2,3이다. 지금 성타죠?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배웠어요. 배웠죠? 배웠죠. 그럴 수 있죠? 미스터 홈? 어떻게 구해요? 야, 아무도 없는데 내가 너 부른 줄 알아, 이 새끼야. 접선 어떻게 구해요? 또 딴 생각 했나요? 이 그래프 알죠? 2, 서라는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 있겠지? 있겠지? 아니,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접선을 반드시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지만 않으면.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해봐라가 문제라고요. 우리 다 배웠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접선이라고 하는 게 직선이, 직선, 그치? 직선이지. 직선은 뭐뭐 필요해? 기울기 엔드, 완료편. 또는, 이건 중학교 때 방식이고, 고등학교 때 한 방법이 기울기 엔드, 지나가는 점. 직선이 있다. 지나가는 점이 x1, y1이다. 기울기가 m이라고 하자. 그럴 때 이 직선의 방식 y-y1, m 곱하기 x-x1이라고 썼던 거 알아요? 몰라요? 혹시 알아요? 기억나요? 그럼 지나가는 점이 이미 2,4를 지나간다며. 그럼 뭐만 알면 되냐고 나는.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고릴 때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 여기 지나가? y-4는 m 곱하기 x-2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 직선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랑 y는 하고 정의를 시켜, 이걸. 얘랑 연립을 시키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그치? 접하게 되면 교점이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뭐라고 해? 중근이라고 해. 중근은 판별식이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얘랑 연립을 합니다, 이렇게. 그거 넘겨요. 그러면 x에 관한 몇 차 방식 나와요? 2차 방식 나와요. 무슨 근 나온다고요? 중근. 판별식 얼마라고요? 0.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4, 2m-4는 0이더라. 했더니 m-4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0이야. m 얼마야? 4. 아, 이거 4구나. 4를 집어넣어서 답을 쓰면 접선인 거지. 이게 고1 때 배운 방법이야. 아니야? 맞잖아. 다 배운 얘기고. 그 다음 접하면 무슨 근? 중근. 중자 겹칠 중자야. 근 두 개가 겹쳤다야. 그래서 근이 한 개 나온다, 겹쳐서. 이걸, 이 기울기를 이 배운 논리라고 그래. X가 어디일 때야? 2일 때야, 그치? 그럼 나는 F2 프라임을 구하면 되는 건가? 그럼 F2 프라임 뭘 가리키는데?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고. 이게 F2 프라임의 의미야. 2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나온다고. 맞는 말인 거야? 자, 구해. 리미트. 이거 쓸 거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E 플러스 H 쓰고 가자. F of E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2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e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제곱 됐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제곱 플러스 4h 4 지워주고 약분 0 넣을 수 있냐? 넣을 수 있다. 얼마? 4 하고 딱 나와. 내가 이거 왜 해준 거야? 이 논리가 맞다를 보여준 거야. 얘가 쓴 논리가 실제로 맞아. 그래서 보여준 거야. 그럼 미분은 뭐 나온다? 미분하면 그 점에서 접선에 기울기 나온다. 그걸 뭐라고 한다? 미분계수라고 한다. 이해했어? 뭔 말인지? 괜찮아? 이
이상의, 그러니까 미분은 따지면 극한의 하나의 특수한 파트인 거예요. 극한이란 논리의 하나의 특수한 파트인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가 이 식을 아마 미분 끝날 때까지 100번 쓸 거예요. 적어도. 저게 정의입니다. 저게 정의. 수학의 정의라고 하는 건 약소가 약소. 그 모든 풀을 저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리키는구나. 인종이 괜찮아? 이해돼? 아, 설명은 참 잘해. 현주가 괜찮지? 확장하기 전에 보세요. 아까 내가 그 식 있잖아요. 리미트 b가 a로 갈 때 f b-a분의 f of b-f of a 했던 거 기억나죠? 아까 그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a라고 찍고 여기를 b라고 찍은 상태에서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지금 이 말이 그지? 내가 이 b 대신에 x 쓰면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게 그냥 이 말인 거야? 애를 실 이렇게 써주면 이상한가 봐, 애들이. 어차피 B가 가나, X가 가나, B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뭐. 중요한 건 A라고, A. 얘가 고정이고, 여기는 이제 간다, 야. 그러니까 여기를 B라고 쓰나, X라고 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같은 식이라고.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라고, 내 얘기는. 됐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책에 보면 이런 말 써있죠. 미분계수라고 하고 또는 순간변화율이라고 한다. 같은 말이야.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말이야. 우리는 뭐가 목적이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 왜? 그 값이 실제 그 점이 움직이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갔어. 어? 근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된 거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이 점은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된다. 올라갈 것 같잖아. 이게 원래 진행 방향이라고. 근데 휘었다고. 바람, 뭐 바람이 불는 거 해서. 그럼 얘는 정확하게 몰라도 아마 그래도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싶은 거야. 그게 접선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 이 접선이 루트야. 그럼 얘도 내가 이렇게 쓸 거다 이렇게. 이렇게 예측하고 싶은 거야. 그게 미분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접선이 중요한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나중에 얘기할게. 그 다음 하나만 더. 다한 얘기야 선생님이. 다한 얘기야. 이 점에서의 미분값 뭘 가리킨다고? 접선의 기울기. 응? x equal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리킨다. 이게 이해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어. 이 접선을 그려봤더니 이게 각이 세타야. 참고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x축의 양의 방향. 수학에서 그 x축이 있다고 치면 양의 방향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거야. 음의 방향은 왼쪽 가리키는 거고 원이 있으면 이렇게 도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해. 이렇게 시계 반시계 도는 걸 수학에서는 이렇게 도는 건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고 y축상에서는 올라가면 플러스 방향 내려가면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거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도는 각이 세타다라는 말은 어떤 측근이 지나갔어 그때 오른쪽인 이쪽 x축의 오른쪽과 이루는 각이 세타다란 말이야. 이 말이 내 말 이해했나요? 탄젠트 배웠지? 사인 코사인 지금 1학년 때 없어지긴 했지만 중학교 때 삼각기를 마지막 배웠을 거야. 삼각기 거기에 보면 자 직각삼각이 있다. 이게 세타다.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맞아? 현준아 맞아? 고다연? 기억나? 기억나지?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고, 코사인이 이거분의 이거고, 탄젠트가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래서 어떤 측근이 있으면 탄젠트 값이 곧 기울기야. 그 말을 해준 거야. 여기서. 아, 탄젠트 이거분의 이거, 어, 그게 기울기네. 이렇게 느끼자는 얘기야, 그냥 순간.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변화를 가지고서 리미트 시켜서 뭘 만들었어? 미분계수 순간변화라는 거 만들었어. 그게 f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고, 자 y는 fx가 있다. 그때 x equal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라고 하는 걸 구하시면 fa 프라임을 구하면 된다.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가리킨다. 어떻게 구하느냐, b-a분의 f of p-f of a라고 하는 평균 변화에다가 리미트 b를 a로 근접시키세요 해서 구한다. 지금 내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또는 이 간격을 h라고 둬서 f o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a 하고서 리미트 h를 0에 근접시켜라 해서 구한다 라고 해서 아까 내가 얘기 좀 줄여줬어. 그치? 줄여줬지? 풀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여기 h와 여기 h는 같아야 돼. 당연한 거야.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났어. 자, 어딘가 x축이 있고. 이게 a야. 이만큼 h인 거야. 그럼 이게 a 플러스 h가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어야 돼, 그림을.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있는 측근의 기울기 이렇게. 이만큼까지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h야. 그치, 이 간격이. 이거 아니야? 이거 빼면? 그 다음에 이 점의 높이가 f of a겠지. 이 점의 높이가 f of a 플러스 h인 거야. 그러면 이거분의 이게 되려면, 당연히 여기 h, 여기 h 같아야지. 이게 다르면, 이 점이 달라. 딴 점이 나와버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혹시, 여기에 e가 어떻게 나오면, 여기도 e를 만들어야 돼. 같이 맞춰야 돼, 같이. 어차피, 이 문제를 여기 갖다 2h라고 썼으면 2가 되면 이 간격이 좀 더 간 거거든. 이렇게 2h로. 근데 h가 0으로 가면 결국 얘는 여기 와 안 와? 와. 결국 온다. 여기는 맞춰야 문제를 풀어. 오케이? 우리 미분 하고 나면 애들이 막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힘들어. 몰라, 이렇게 미분 소파랑 애들이 막 가슴이 짠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벅찬 환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 바뀌면서 지금 너무 좀 일찍 내려왔어. 많이 전체가 다 이게 감동받을 나이가 아닌데 지금. 응? 자 그러면 아까처럼 미분계수를 풀다 보면 상호한 눈에 힘든 쪽 꽉! 진짜 뭐, 그게 덜, 거기 항상 이렇게 터져 있어, 이렇게. 아, 눈 좀 이쁘게 떠봐. 삐진 것 좀 쳐다보지 말고. 상우아? 네. 응. 안 졸렸지? 응. 앞에가 너무 머리 크지? 근데 네 얼굴이 안 보여. 자, 봐봐, 다시. 이 점이 점 두 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긴 한데, 미분계수라고 하는 게 그 점의 접선의 기울기라면 지금. 그럼 아까처럼 네 번만 할 거다 이거지. 할 거야? 다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 새끼들이. 아니 아까 내가 y는 x제곱 있었어.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찍었더니 2,4라면 접선을 구해봐라. 기울기 구해보니 각각 나왔지. 그래서 아까 f of 2 프라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of 2 플러스 h 아까 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그러니까 아까 4가 나왔잖아 답이. 그러면 3 프라임을 또 해 계산을 4로 또 하고 싫잖아. 매번마다 어떻게 다 하냐 이거지. 계산 복잡한 계산을. 그래서
구하는 방법을 좀 쉽게 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보암수입니다. 보자가 좀 한자로 이끌어줄 보자야. 쓸 줄 몰라도 함수를 이끌어주는 함수야. 지금 우리만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미분한 함수야. 미분한 함수라. 쉽지가 않나? 해? 네. 봐봐. 이게 있어. 이거를 아까 여기서 이 미분 계수는 A라는 점을 딱 고정을 했어야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3 이렇게 고정을 줘야 가능한 계산이라고 지금. 내 말 알아들어? 근데 이 계산, 도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X를 쓰지, A를 쓰지 말고 그냥 X라고 해놓자, X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F의 프라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o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A라고 하는 계산을 매번마다 A를 넣어서 2 넣었다, 3 넣었다 막 하니까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혹시 하면 안 될까? X 대신에 A, X를 써서 이걸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X에다 뭔가를 넣으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 계산을 아까 배운 줄 한번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에 대한 제곱 되겠지? x제곱이겠지? 계산을 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전개 아니라 제곱 지워져 2배 x h에 hx제곱 나와. 약분에 0 넣을 수 있지? 넣어. 얼마 나와? dx. 이게 보함수야. 그러니 이 아까 2으로 봤지. 2 얼마 나왔어? 2 넣으니까 4. 3 넣으면 6. 얼마나 편하냐. 매번마다 다 넣지 말고 이렇게 미리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물어볼 때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라고요? 보함수. 요게 보함수의 정의입니다. 근데 보함수는 말 그대로 미분한 함수야. 미리 미분을 해서 함수화 시켜놓은 거야. 왜? 매번마다 하기 싫으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다시 보함수란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미분한 함수야. 나중에 x에다가 2 넣고 싶으면 2 넣고 3 넣고 싶으면 3 넣어라 된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이 정의 있잖아 여기 f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a만 바꿔치기 한 거지. 뭘로? X. 아까처럼 2, 3 이렇게 고정을 시키지 않고 X라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싹 집어넣고 싶은 거야. 원하는 것만.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X로 이루어진 함수 아니야 이거지. 맞아? 이걸 미분한 함수라고 한다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함수가 된 거야. 이해했나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보함수는 정의가 이거밖에 없어요. 정의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 선생님 농담 삼아서 이 시간에 내가 100번 쓸 거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이걸 100번 쓸 거예요. 아, 얘를 구해서 나중에 3 넣고 3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보함수라고. 이해했어? 괜찮아? 전체 좀 느낌이 막 그림적인 상황이 돼야 돼. 근데 이 식까지고는 도함수를 못 만들어요. 이 식을 가지고는 여기는 b를 모르잖아요. 그죠? b를 몰라서 도함수 식으로 못 고쳐요. 그러니까 미분계수 할 때는 얘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도함수로 갈 때는 이거 갖고 못 고치니까 얘로 고친 겁니다. 도함수는 이런 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fx 프라임이라는 식은 딱 한 개 있는 거예요.